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 물론 오름세를 이어가지만 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년에는 과연 또 괜찮을 수 있을지 이 시간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박승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소개를 해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욱 좀 기대가 클 네네네.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예. 일단 지금 시장 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이랑 그다음에 미국 시장 좀 방향이 많이 다르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못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그 중국의 단기 금리가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못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말에 좀 일시적인 요인들이 껴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다시 좀 중국 시장과 함께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의 특징적인 점은 올해부터 나타난 특징인데 다른 나라 시장이 좀 후행해요. 그러니까는 먼저 올라가고 먼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올라가고 늦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대만 시장 이렇게 좀 주요 시장이랑 좀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수급만 좀 좋아지면 뭐 내년 초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는 다시 좀 캐치업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요즘 관심이 많은 것이 환율 문제입니다. 엔화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반해서 원화 강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은데 관건은 또 속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주세요? 엔화는 어느 정도 좀그 반영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본 주식시장이 이제 거의 사상 최고가 아니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가 왜 약세를 가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실질금리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물가가 과거에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오르고 있죠. 예.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안 내리고 있죠. 그래서 실질금리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실질금리가 되게 높아요. 실질금리가 높은 나라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엔화보다 강세를 보이는 거는 통화정책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 뭐 3월 전후로 해서 뭐 한국은행 총재 교체가 있는데 그때 바뀔지 안 바뀔지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는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에 따른 업종별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가 제일 좀 크죠. 예, 그렇죠. 자동차가 제일 불리하고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가요? 이게 전기전자 특히나 이제 반도체랑 핸셋 같은 경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IT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공급을 줄이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을 늘리면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시장 지배력이 공고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공고한 상태에서는 환율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자동차는 우리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아니죠. 뭐 다른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에 따라가야 되는 미국이나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쉐어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IT에 비해서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제일 첫 번째 드리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부진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중국의 단기 금리 급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연말에 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내년이 되면 이런 점이 좀 사라지면서 춘절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춘절이 1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정이 이제 설날 1월 말인데 네. 예년보다 조금 빨라요. 조금 빠르고 특히나 이제 음력이랑 양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게 이제 BDI 같은 걸 예. 보게 되면 원래 12월에 좀 빠져요. 그 계절적인 비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좀 오르죠. 그러니까 올해 오르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보다 중국의 춘절이 빠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마도 예상이 예. 보건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LME라고 하는 그 금속을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창고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뭐 미주 이렇게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창고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에서 재고를 재축적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어떤 자금 시장의 문제들 때문에 주식 시장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생각보다 견조하다라고 하게 된다면 내년 초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시장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내년 1월 1일이 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물 경기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면 지금 뭐 화학이나 조선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에 좀 많이 연동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안 좋아졌는데 이런 업종도 조정 받을 때마다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관련주는 조정 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대만 시장과 요즘에 우리 시장이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조화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동조화되는 양상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이제 다시 앞서서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말씀드린 실질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만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제 그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높지 않아요. 근데 대만의 기준금리가 1.875%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죠. 물가가 비슷한데 대만이 훨씬 더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는 뉴타이완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 통화 원화에 비해서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우리보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면 10에서 15% 정도를 배당으로 환원을 합니다. 네. 대만 기업들은 30에서 40% 정도를 환원해줘요. 높네요. 훨씬 높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산업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만 기업들이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들이 몰려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배당 시즌이거든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훨씬 더 많이 오르죠. 이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배당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연말 배당 시즌을 맞은 글로벌 투자가들이 한국보다 대만을 우선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 시즌이 12월 말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가 이제 싼지 비싼지를 봐야 될 텐데 대만보다 우리가 원래 PR 기준으로 뭐 PBR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70% 정도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이. 그건 배당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10%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대만을 캐치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앞서서도 중국 때문에 캐치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대만 때문에라도 이제 상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년 1월 초에는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지금 뭐 이제 몇 거래를 안 남았지만 네.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기 전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캐치업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일단 1월을 본다면 지수 상승을 기대를 해볼까요? 1월은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가야죠. 2070 정도.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괜찮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미국도 워낙에 좀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한 2100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2100선 넘어가면 사실 시장 분위기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직전 고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중요하다. 2100보다는. 네. 그리고 2100을 목표로 그때부터는 약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전 전고점까지는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월까지요. 네네. 이에 따라서 지금은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군으로 구체적으로 매수할까요? 시클리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조선, 화학, 그리고 최근에 구조조정이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증권 정도, 증권 중에서는 미래에셋 증권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화학 같으면 롯데케미칼, 현대미포, 미래에셋 증권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연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환경과 함께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또 이제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014년 전반적인 비율을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린 건데 실질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긴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12월 FOMC에서도 긴축이랑 테이퍼링은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내년도에 긴축을 하지 않을 테니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니까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낮게 유지할 거다라고 힌트를 주는 거죠. 사실 경기가 좋은데 금리는 안 올리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가 충분히 생기고 지금 보면 물가도 낮고 그리고 통화 공급도 낮고 기대도 낮죠. 이럴 때가 주가가 제일 오르기 좋은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이제 꾸준하게 완만하게라도 꾸준하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단 타겟은 2300 정도 보고 있는데 예. 꼭 2300이라고 하는 지수가 도달한다 못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분명히 시클리컬 업종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클리컬을 연초에 사시고 상반기에 좀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해보는 것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 밖에 2014년 통틀어서 투자 전략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고 싶으세요? 상반기에는 시클리컬을 사시고요. 네. 하반기에는 중소형주를 사시되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베이비 부머들이 2011년부터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6년에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 부머라고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2011년부터 은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났을 때 무엇을 소비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40대였을 때는 차를 샀습니다. 네. 50대는 집을 사는 바람에 집에서 이제 버블이 한번 일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약을 사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건 데이터 해봐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뭐 구조적인 성장 얘기를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반영이 될 그런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2014년 전반적인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KDB 대우증권의 박승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